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성윤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음식의 맛으로 건강을 지키는 동양식이요법 이론인 기미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의 맛으로 건강을 지키자. 내용이 좀 무겁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므로 천천히 이해가 잘 되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미론 이해를 돕는 6가지 내용을 알아보고 기미론 이론과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더보기와 댓글에 시간별 내용을 넣어두었으니 원하는 내용의 시간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기미론 이해를 돕는 6가지 내용. 1. 육장육부를 좋아지게 하는 맛은. 2. 맛을 모두 균형에 맞게 먹어야 하는 이유. 3. 특정 장부의 맛을 찾게 되는 이유. 4. 신장방광이 약하면 찾는 맛은. 5. 현대인들이 신장이 나쁜 이유. 6. 특정 맛과 몸의 반응. 1. 육장육부를 좋아지게 하는 맛은. 목, 간장 담낭은 신맛. 화, 신장, 소장은 쓴맛. 토, 비장, 위장은 단맛. 금, 폐장, 대장은 매운맛. 수, 신장방광은 짠맛. 상하, 심포삼초는 뻘건맛. 이 6가지 맛이 육장육부를 좋아지게 하는 맛입니다. 간장 담낭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목 신맛을 먹어야 합니다. 신맛은 소화를 시키는 맛입니다. 위장의 근육을 움직여 연동을 시키는 맛이 신맛입니다. 식사 후 1시간 이내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며, 감식초를 소주잔에 한잔 부어서 마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맛이 너무 강해서 못 드시는 분들은 감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한잔 드시고,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간이 나쁘신 분들은 한잔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소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화, 쓴맛을 먹어야 합니다. 쓴맛의 역할은 소화된 에너지를 배달하는 역할입니다. 쓴맛의 경우에는 식사 후 소화력을 돕는 신맛을 드시고, 쓴맛의 커피, 쑥차, 녹즙 등의 음식 또는 식품을 섭취하면 혈관을 통해 세포 끝까지 영양을 배달해 줍니다. 현대인의 경우에는 커피를 자주 마시기 때문에 쓴맛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쓴맛을 섭취하신다면 식후 한두 시간 사이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위장, 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토, 단맛을 먹어야 합니다. 단맛의 역할은 세포 안에 에너지를 넣어주고 고정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위산이 분비되었을 때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벽을 보호하고 중화시키는 맛이 단맛입니다. 식사 때 단맛을 먹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식사 때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위벽이 위산으로부터 보호가 되는데, 단맛까지 같이 섭취하게 되면 위산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가 다 되고 난 이후 2, 3시간 사이에 단맛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단맛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폐대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금, 매운맛을 먹어야 합니다. 매운맛은 긴장, 성숙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매운맛은 고정되고 결합된 에너지를 긴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에너지의 생성을 극대화시키는 기운입니다. 매운맛이 하는 역할은 빈속에 위산이 분비될 때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 위벽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빈속에 생활하신 분들은 계속 빈속으로 있지 마시고 매운맛을 드셔보세요. 생강차나 수정과 또는 맑은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푼 국물 등을 섭취하셔서 위산 분비가 되는 것을 조금 억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운맛을 섭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식후 3, 4시간 사이입니다. 신장방광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수, 짠맛을 먹어야 합니다. 짠맛은 저장정리를 해주는 맛입니다. 식사 전에 짠맛을 드시면 저장정리를 해줘서 식사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짠맛을 먹으면 몸에 순환되고 있던 에너지를 모아서 저장정리해 줌으로써 몸의 기운이 좋아집니다. 수기운이 약한 노인분은 공복감도 없고 뭔가 먹고 싶은 것도 없으며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보통 식사 시간 전에 에너지를 정리하기 위해 짠맛을 섭취하셔서 기운을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식사 시간 전에 짠맛을 섭취하신다면 에너지를 저장 정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사 시간 때도 적당히 짠맛과 신맛의 음식을 드신다면 짠맛으로 저장을 도와주며 신맛으로 소화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심포삼초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상하 뜨거운 맛을 먹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면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 소화불량 등이 생기는데 마음의 변화가 기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마음 자율신경, 면역력, 생명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장부가 상하 심포삼초이며 뜨거운 맛 식품으로 다스립니다. 뜨거운 맛은 식전 식후 상관없이 수시로 챙겨 드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많이 드시더라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뜨거운 맛 음식에 함유된 타닌, 카테킨, 사포닌 등과 같은 영양소는 노화 예방, 치매 예방, 항암, 염증, 당뇨에 도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맛을 모두 균형 있게 먹어야 하는 이유. 장부의 상태에 따라 더 먹어줘야 하는 맛은 있지만 먹으면 건강에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맛은 없습니다. 건강하려면 모든 맛을 균형 있게 먹어줘야 합니다. 3. 특정 장부의 맛을 찾게 되는 이유. 사람은 안 좋은 장부가 있으면 건강해지려고 그 장부를 좋아지게 하는 맛의 음식을 찾게 됩니다. 장부가 안 좋아서 그 맛이 당기고 많이 먹는 것이죠. 담배를 피우는 등 폐대장이 약하거나 나쁜 사람은 매운맛이 당기고 잘 먹습니다. 간이 나쁜 사람은 신 것이 당기고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4. 신장방광이 약하면 찾는 맛은 수, 짠맛입니다. 짠맛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짠걸 먹어서 신장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신장이 나쁘기 때문에 짠맛이 당겨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짠맛을 많이 먹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장 기능이 나쁜지 확인하는 통계 결과는 당연히 나쁘다고 나옵니다. 이 통계를 현대의학에서는 잘못 해석해 짠맛이 신장을 나빠지게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짠맛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일정 기간 동안 짠맛, 특히 소금, 된장, 간장 등을 많이 먹게 한 후 신장 기능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늘건강법을 믿고 짠맛의 음식을 더 늘려서 먹은 많은 분들은 다 신장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통계학적 오류를 믿고 짠맛을 오히려 먹지 않아서 도리어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맛의 고정관념 때문에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5. 맛으로 본 현대인들이 신장이 나쁜 이유. 현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짠맛보다 단맛, 쓴맛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대인들이 신장이 나쁜 것입니다. 하늘건강식이요법의 중심, 기미론. 1. 기혈막힘을 뚫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2. 기미론이 무엇인가요? 3. 사람들이 음식 또는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의 기준. 4. 왜 기미론에 따른 식이요법이 중요할까요? 1. 기혈막힘을 뚫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기혈막힘이 생기면 여러 가지의 증상, 통증,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기혈막힘을 뚫어주게 되면 이 증상, 통증, 질환들을 낫게 할 수 있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침, 땀, 지압으로 직접 경락의 경혈을 자극하여 기혈막힘을 뚫어 기혈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2. 음식의 맛으로 인체의 기혈막힘을 뚫어주어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하는 식이요법입니다. 하늘건강법에서는 1. 배지압 온열요법으로 기혈순환을 좋아지게 하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2. 음식,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 모든 식이요법의 중심이며 올바른 이론은 기미론입니다. 2. 기미론이 무엇인가요? 음식의 약성, 약효, 색, 향보다 맛이 더 중심, 근본이므로 맛을 통해 인체의 기혈막힘을 뚫어서 기혈순환이 잘 되게 하는 식이요법입니다. 인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가 다니고 있으며 혈관처럼 기가 다니는 길인 경락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3. 사람들이 음식 또는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의 기준. 음식과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너무도 다양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약효가 있거나 어떤 성분이 있어서 어디에 좋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 건강식품에 대한 해석과 지식으로 풀이하여 여러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식품을 선정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음식 또는 건강식품이 어떠하다고 권해서 먹을 때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방대한 지식과 설득에 그냥 맞겠지라고 생각하며 먹게 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음식과 건강식품을 권하는 사람 또한 전혀 인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얕은 지식과 사고에 따라 그냥 권하고 있습니다. 4. 왜 김일원에 따른 식이요법이 중요할까요? 확실한 것은 인체는 음식을 통해 대부분의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정말로 건강에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만의 규칙, 법칙, 시스템에 따라 음식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해진 사람도 있고 잘못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과 인체의 규칙, 법칙,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현재 자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경험과 생각의 이론을 정리해서 집대성에 놓은 건강책으로 동양 최고의 경전인 항진해경에서는 음식에서 가장 중심으로 보아야 할 건강이론을 김이론이라고 하였으며 직접 김이론에 따라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김이론에 따라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을 가지고 오장육부의 균형을 조절하고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김이론과 맛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식이요법으로 그냥 먹게 되면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더라도 도리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 음식을 잘못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실 어떠한 주장이나 이론이 맞는지 잘 알기 힘듭니다. 어떠한 것이 올바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인체에 직접 실천해보는 방법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